어떤 놈인지 몰라도 정말 주도 면밀하네. 털끝 하나 안 남기고 사라졌어. 예,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두부 손상인 걸 보면 둔기로 의한 타살이 분명한데. 일단 강도가 들었다면 없어진 물건이 없는 걸 봐서 성폭행 가능성도 있으니까 부검부터 의뢰해보자고. 아 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고. 그 전날 개모임에 왔던 개원 3명이 현장에 있었는데요. 다들 술에 만취된 상태로 자고 있었고 또 나머지 개원 두 명은 새벽에 집으로 갔답니다. 다들 술이 떡이 됐는데 그 새벽에 집에 갔다? 형사님, 누가 그랬는데요? 누가 우리 언니 죽였는데요? 일단 집에 가서 안정 좀 취하고 계세요. 저희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그렇게 혼자 가쁜 묻잖아. 내는 어찌 살라고. 정민이 언니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3시간 전쯤에 먼저 귀가를 하셨다고요? 네. 그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집에 아빠도 계속 오라고 재촉하고 그래서 한 밤 12시쯤 넘어서 집에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날 최정민 씨하고 심하게 싸웠다고 하던데 평소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지금 내를 의심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맨날 모였다 하면 싸우는 게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 머리를 박살을 내요. 일단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말하려니까 쪽팔리는데. 그러니까 그날도 고스톱판이 벌어졌었거든요. 에이씨, 뭘 거야. 에이씨, 되는 게 없노. 자, 옥전야는 흔들고 쓰리고의 피박이니까 20점이면 20에 흔들었으니까 40. 40에 피박이니까 80. 현미는 피박은 면했으니까 40. 자자, 빨리 내놓으시고. 에이, 가시나. 이 와인에 많이 처먹노. 나중에 줄게. 일단 다음 판부터 돌리라. 아, 한 방에 큰 거 맞으니까 정신 한 개도 없네. 그래, 일단 한 돌려봐라. 야, 너거든 내가 가만 안 보니까 몇 번째 그러고 있노? 아까도 그냥 넘어갔다, 아이가. 이번 거는 그냥 주고 시작해라. 야, 이 가시나야! 내가 떼먹나! 내가 떼먹어! 나중에 준다니까 이 아들이 왈래 까치 샀노? 아니, 고스톱판에 돈이 왔다 갔다 해야 재미가 있지. 언니는 아까부터 와 그러노? 아이, 골라 골라 골라! 나는 못 봤다! 현미, 이놈 봤나? 아니 언니야, 나 못 봤다. 언니야! 잘들 논다, 잘들 놀아. 순진 하나 하나 놔두고 많은 짓들이고 그놈 들어본 행사 올해도 간다. 뭐? 들어본 행사? 니는 마 찌그러져서 술이나 처무라. 내 가만히 있을래 했더만 이게 말로 하니까 안 통하네. 생긴 거하고 다르게 조금 남자 같은 구석이 있긴 있거든요. 그날도 완전 한바탕 난리고 슬피고
아, 그래놓고 또 풀자고 다 같이 술 한 잔씩 먹긴 했는데 아, 정민 언니 술 한 잔 먹으면 좀 언제 편할지 몰라가지고 나 무서워서 중간에 옥장이 따라 나온 거거든요. 도옥자 구현미 아르바이는 충분한데. 근데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날 봤지? 강예리 그 여자 울고불고 실성한 사람 맹키로 설마 그런 사람이 그런 짓을 했겠나? 괜히 후에 팠다가 상처만 주는 거 아닌가 걱정이다. 그럼 일단 나태정부터 조사해보죠. 나태정 씨. 사건 당일 아침까지 현장에 있었는데 잠에서 아무 소리 못 들었어요. 예,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아,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죽은 사람 그렇다 치고 이제 선아하고 애리가 큰일이네. 셋이서 죽고 못 살았거든요. 그 세 사람이 그렇게 각별한 사이였나요? 아유, 말도 못하죠. 최근 들어서 정민 언니랑 애리가 많이 싸우긴 했지만 그 싸우는 것도 그냥 언니 동생이라고 하기엔 좀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언니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추정민의 갑작스런 죽음. 그 끔찍한 현실은 강예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 하지만 순간의 고통은 이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탈바꿈하는데. 아따 바닥 꺼지겠다. 뭘 그리 급하노? 최정민 부검 결과 나왔는데요. 내 형사생활 10년 만에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와, 또 뭐가 나왔는데? 최정민이 보통 여자의 몸이 아니랍니다. 뭐? 지금 무슨 말하는 기고? 아니 그게 말하기가 참... 부검한 의사가 말하기를 정상적인 성생활을 한 여자가 아니랍니다.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아, 그리고 이 사진. 사건 당일 최정민 지갑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혹시 나중에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비밀은 존재하듯 그녀들에게도 은밀한 비밀이 있었고 그것은 더없이 짜릿한 행복이었다. 근데 언니 오늘 장사 안 해도 되나? 주말에 언니 가기 피크 아니가? 뭐 돈이야 나중에 벌면 되는 거고. 에이그 내가 니한테 돈 내놔랄까 싶어서 그러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내 때문에 언니 하루 종일 장사까지 줬고 미안해서 그러지.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일을 하노? 말만 해라. 오늘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진짜 언니 안 까먹고 있었네. 우리 남편 대신에 언니랑 매일매일 이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뭐 이참에 너희 집에 막 확 눌러 살까? 너희 남편한테는 오갈 데 없는 언니라고 하고. 그럴까? 아, 매일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나도.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도 어떤 편견도 두렵지 않았다. 아니 저희 집엔 어떡해. 아 일단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돌면서 조사를 한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예. 어 안녕. 지민이 있는 방에서 나오지 말라니까. 문 안 닫고 뭐하노? 뭐 좀 알아냈나? 예. 진술을 종합해보니 세세관계가 정상은 아니던데요. 그래?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죠. 예. 사건 해결에 단서를 쥔 두 사람. 하지만 그 의문의 실마리를 풀기란 쉽지 않았는데. 이제 그만 말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친한 언니를 잃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사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네? 친한 언니라. 최정민 씨하고는 친자매 이상으로 아주 각별한 사이던데. 강혜리 씨, 사건 당일 최정민 씨 지갑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여자끼리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쉽지 않죠. 그리고 열애라. 그래요. 정민 언니랑 저랑은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그게 쟤는 아니잖아요. 여자끼리 사랑하는 게 쟤가 되나요? 아니 물론 그게 쟤는 아니지만 저는 그저 정민 언니를 사랑했을 뿐이라고요. 모처럼 언니 왔는데 잠만 자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 잠만 자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일로 와봐라. 누구? 반갑다. 봐라 봐라. 어, 선아. 오늘. 잠시만. 언니야, 선아가 오늘 보자는데 괜찮겠나? 뭐 같이 보지 뭐. 그래, 내가 좀 요즘에 무심했지. 미안. 오랜만에 우리 혓바닥이 땀나도록 수다 한번 떨어보자. 이따 보자. 우리 정민 씨 최고. 오늘만 봐주라. 알았지? 알았다. 내가 이럴 땐 또 쿨하다 애가. 고등학교 때부터 막역한 친구 사이였던 강혜리와 오선아는 선은 생활을 하는 남편 때문에 홀로 있을 시간이 많아지자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서 개모임을 만들었고 이들은 자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혜리가 우연히 술집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최정민이 뒤늦게 개모임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강혜리, 최정민, 오선화는 자연스럽게 잦은 만남을 갖게 됐는데요. 관심사나 취미, 생각이 잘 맞았던 세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만나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정민이 언니한테 옷도 얻어입고. 고맙다 언니야. 잘 입을게. 뭐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에린이 다리 많이 아프나? 일로 뻗어봐라. 여기서? 괜찮다. 아 일로 뻗어봐라니까. 팔에 힘도 없는 게. 그렇게 주물러갖고 시원하나? 알았다. 최정민과 강혜리가 달콤한 미래를 즐긴 지도 벌써 6개월째.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관계를 눈치챌 리 없었다. 수고했네. 짠! 러브샷. 하지만 문제는 최정민이 한 사람에게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최정민은 그날따라 유난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오선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언니야, 에리가 많이 취했는가 보다. 어쩌노? 그래, 혼자서 계속 달리더만 잘한다. 야, 강혜리. 응. 괜찮나? 당연하지, 최정민. 우리 집에 가자.
야, 와이라 너 많이 취했네. 선아야, 니는 괜찮나? 어, 언니야. 애리부터 챙겨라. 우리 이만 일하자. 이제 막 술맛 좀 난다 싶었는데. 임마 이거 대리 태워 보내고 우리끼리 한잔 더 하고 가자. 어? 대리? 이 시간에 술이 이래 많이 됐는데 안 위험하겠나? 에리아가 떠난데 대리 운전 아저씨도 잡아먹을 년이다. 그래도. 아, 거기 대리 운전이죠? 어, 여기가요. 그런데 형사님, 저뿐만이 아니었다고요. 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예? 그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선아도 정민이 언니를 사랑했어요. 선아 씨, 그게 사실입니까? 안 간다니까? 안 간다고. 아저씨, 유리 아파트 103동이요. 예. 욕정 뭐 있어? 예. 언니, 괜찮겠죠? 니도 잘 안다 아이가. 어디 갔다 놔도 살아남는다니까. 그렇긴 한데. 아, 안 되겠다. 나도 뒤따라 가봐야지. 괜찮다니까? 우리끼리 딱 한 잔만 더 하고 가자.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또 성격도 시원하고 이런 언니야를 왜 남자들이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다. 남자들이야 소똥에 파리새끼 꼬이듯이 붙지만 내가 뭐 남자들한테 관심 있어야지. 왜? 자고로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다는데. 에이, 언니 남자한테 제대로 차 있는 갑네. 남자라. 나는 그거 달렸다고 남자랍시고 재고 댕기는 놈들 딱 질색이다. 니처럼 야리야리하고 또 예쁘장하게 생긴 아들이 딱 내 스타일인데. 어? 내가? 남자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지. 언니 취향은 좀 독특하네. 왜? 니는 내 같은 스타일이 싫나? 무뚝뚝하게 밥맛 안아주지 않는 남편보다 포근한 언니 품이 더 좋지 않나? 언니야, 왜 이러노? 너무 많이 먹는갑다. 언니 여기서 자면 되지? 내 먼저 가볼게. 야야, 내가 니 잡아먹나? 밤도 길고 니도 집에 가봤자 짓고 쓸게 아아밖에 더 있나? 이어서 자고 가라. 새로운 사랑에 대한 욕망을 이기지 못한 추정민은 결국 그날 밤 오선화를 비밀스런 관계에 빠뜨리고 마는데. 아니 또 이랬나? 어? 조맨 하나 때릴 데가 어딨다고? 그 새끼 내한테 걸리게 매봐라.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이제부터 니는 내가 지켜준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내한테 연락해라. 내 바로 달려올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자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그날 이후 오선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의지하고 점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미쳤는갑다. 왜 이러노?
쟤는 정신이 나갔나? 완전 총망가침 할 때 그리 샀나? 와, 남편이 바람이라도 났나? 아, 혹시 정민이는 별로 없었지? 응, 안 그래도 아까 오라고 전화했는데 뭔 일 있다고 안 된다대? 와, 뭔 일 있나? 아씨, 도대체 뭐 한다고 전화를 안 받노? 아이고 이년아, 누가 보면 최정민이가 네 서방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어? 시끄럽다. 뭣도 모르면서 네 뚫린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에이씨. 저기 미친나. 에이, 가시나 저것때문에 쌌다 이가. 요즘 도대체 뭐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에리야,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진정하게 생겼나?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나한테 실증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생겼나? 무슨 말이고? 내한테 니밖에 없는 거 안다 아이가. 모른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노? 에리야. 어? 어, 선아야 웬일이고? 웬일이기는, 언니야 보러 왔지. 에리도 와 있었네. 잘 됐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셋이서 한잔할까? 자, 모처럼 셋이 모였으니 실컷 한번 마셔보자. 자, 미녀 3인방을 위하여! 위하여! 만나기만 하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죄다 쏟아부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서운한 감정은 어느덧 누그러들고. 나 좀 갔다 올게. 그렇게 주정민은 두 사람 모르게 아슬아슬한 미래의 줄타기를 즐겼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 게 죄라면 벌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더나? 예,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예 진술에 의하면. 아니 지금 7살짜리 얼란 말 듣고 이러는 겁니까? 네? 아, 그 좀 조용히 해보세요. 그래, 아까 뭐라고 말하던데? 자다가 시끄러워서 일어났는데 엄마랑 에리 이모가 정민이 모를 막 때리고 있었어요. 머리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무 아플 것 같았어요. 아, 아니 무슨 아가 그런 살벌한 거짓말을 하노? 세상에. 강예리 씨. 그만!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내가! 나만 사랑한다고. 이 세상에 여자는 나 하나뿐이라고 해서 그것만 믿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내가 죽였어요. 내가! 오선아! 니 와 이러는데? 니 미쳤나? 강예리 씨, 이제 와서 모른 척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애가 다 봤다잖아요. 강예리 씨, 왜 죽였어요? 왜? 왜 죽였어요? 언니가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그날 새벽, 술에 취해 잠들었던 강예리.
그리고 그때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사랑해. 지금 뭐 하는 건데? 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라. 우리 그냥 그 실이 추워서 방에 들어온 것 뿐이다. 언니, 네가 나한테 어떡해? 아니다. 아니라고. 내 말 좀 들어봐라. 1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즐겨왔던 위험한 사랑의 고개. 그 숨기고 싶던 비밀이 오늘에서야 탄로난 것이다. 에리야! 에리야! 네가 오해한 거다. 선아랑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 딱 쳐라! 그동안 애를 피했던 게 선아 때문이었나? 그랬나! 에리야, 네 오해다. 내한테는 네밖에 없는 거 안다, 아이가. 딱 쳐라! 왜라노? 왜? 설마 너... 결국 이렇게 되니까 속이 후련합니까? 후련해요. 20회 넘게 한 장 한 장 쌓아왔던 그녀들의 우정. 이제 그 추억의 마지막 페이지는 온통 핏빛으로 물들고 갈갈이 찢겨져 아물지 않는 쓰라린 상처만을 남기고 말았다.